저는 3년 전에 핫도그 TV 회사 입사한 3년차 직원 김희안입니다. 아, 저는 그 핫도그 TV 권기동이고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또 대표입니다. 3년 전에 면접 때 처음 봤습니다. 한 3년 전? 3년 전쯤 희현 씨가 이제 면접을 보러 왔죠. 생각보다 엄청 차분하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그리고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 기동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고 예쁘다고 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못생겼다? 맞아요. 제가 희현 씨 맨 처음에 면접 왔을 때 이쁘다 그랬고, 왜 이쁘다 그랬냐면 이 사람이 팬미팅 온 거라는 걸 제가 눈치 깐 순간 그냥 원하는 대답 들려주고 보내자, 그래서 팬미팅 맨키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이 아마 한 1년 전?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직원분들이 제가 사장님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서 알려줄거야. 김희현이 날 좀 좋아하잖아. 아 말도 안 돼. 너가 봐도 김희현이 나 좋아하는 거 맞지? 응. 측근으로서 봤을 때 김희현이 나를 좀 좋아하는 거 같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 근데? 맞죠. 날 너무 좋아하지? 네, 이제 안 할게요 그건. 제가 솔직히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안 좋아한다 라고 끝까지 우겼었다가 한번 워크숍이었나? 뭐 술을 먹고 기동님한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저 너무 힘들어. 그 이후로 좀 제 스탠스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랑 희현 씨는 직원이랑 사장 관계이기 때문에 뭐 쉽진 않죠. 그냥 애초에 연인으로 저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회사로 들어오는 순간 끝이야. 근데 희현은 회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끝이야. 애초에 맨 처음부터 끝! 그냥 뭐 일단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을 것 같고 조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밖에서 만나면 솔직히? 글쎄요, 밖에서 만났다 좀 더 희현한테 잘해줬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았네. 못 읽을 것 같은데? 아 눈물이 보여. 아 왜? 아 진짜로. 저희 오늘 데이트하잖아요. 오늘은 좀 사장이랑 직원의 그런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반말도 좀 쓰고 진짜 연인처럼 데이트를 해볼까요? 오케이. 마지막 날이니까. 아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그렇게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직원에서 연인으로. 아. 이제 연인에서 부부로 그 다음 콘텐츠일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딘데 그래도 첫 번째 코스가? 그 한복입고 데이트. 아 X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아 X.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오빠 안 보이고 데이트 존나 싫다. 아 제발. 야, 일단 가봐. 아 한복. 아싸. 와 예쁘다 한복. 와 너무 예쁘다. 뭐야. 아 너무 외국인인 줄 알겠다 사람들. 이런 거 입으면 되겠다. 아 같이 해주기로 했잖아. 아 이거 다음 코스가 뭔데?
이거 다음 코스? 왜? 지바 혹시 또 인생 내 코치 개열더라? 아 왜 그래? 아 표정이 왜 그래? 인생 내 코치 가야 돼? 아니 원래 한복에 인생 내 코스는 필수야. 벌칙이잖아 나. 아 그게 벌칙? 나 오늘 왜 벌칙하러 왔냐고. 아 벌칙이 아니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어 이쁘다. 이쁘지? 아저 이렇게 괜찮아요? 아 내 공주 같은 거 고르셨네. 네. 네. 이거 레전드로 오세요. 네. 야 레전드다 있어요? 진짜. 야. 오빠. 오빠 커플. 커플이야. 레전드다. 이렇게 입자 우리. 와 이거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은데 그냥 입어야죠 뭐. 어 이거 이렇게 어 이거 예쁘다. 아 저 이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헐 나 천사 같아. 너무 예쁜데? 아 빨리 나와요. 예쁘다. 어때요? 저 천사 같죠? 그냥 난 짜증나. 아 왜요? 머리 해달라고 해야겠다 사장님한테. 너무 기분 좋아. 어떡해. 존나 열받는다. 나도 머리 한다. 존나 올라서 안 되겠다. 약 존나 올라서 안 되겠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지금 타이밍이. 희연. 네? 희연만 꾸미는 거 미안해 갖고 나도 좀 꾸몄어. 진짜요? 어. 뭐 했어요? 나도 좀 머리 좀 했어. 머리 좀 만졌어. 아! 아 왜? 아 진짜. 아, 이러고 나 못 나가. 아 제발. 아 제발. 꾸민 건데 왜 그래요? 아 진짜. 아씨. 아, 갑시다. 아 이런 거 아 오버지. 아 빼고 나가. 아 자꾸 제발. 아 제발 좀 팔려. 아 알았다 알았어. 아이 비 오는 날에 씨. 외국인 관광객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요? 아니야 예쁘잖아 지금. 이런 아, 인생 내컷. 아니 여기 인생 내컷 얘기하면 나 이거 양쪽 다 할 거야. 오케이 할래? 할래? 아니 여기. 원래 하는 거야. 양쪽 다 할 거야.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오 아씨 아 짜증. 뭐야 백인제가 오? 와 예쁘다 여기 되게. 아니 백인재가 누군데? 뭐 하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럼 왜 왔는데? 포토스팟이에요 포토스팟. 이런 시댕. 아나 일단 올라가 볼까? 아니 좀 같이 올라가야지. 자기 혼자 올라가네 그냥. 여기 너무 예쁘더라. 여기 사진 좀 찍어주라 딱. 어 이쁘긴 이쁘다. 그렇죠. 내 부산 하나 찍어줄게. 진짜 진심으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로. 아 여기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 그럼 얼굴이 안 보이잖아. 아 얼굴이 안 보여야 되지. 아니야 여기 여기 거기 한번 서보거라 그냥. 여기? 그냥 기다려보거라. 됐어? 존나 됐어. 진짜? 진짜? 됐어? 오 잘 찍었다. 감성 뒤지는 거 한번 볼까? 뒤지는 감성? 아니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희영아. 아니 낙엽을 찍으면 어떡해. 네 얼굴을 생각해라. 아니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찍자 이거 하나만 제발. 한 번만. 기차에 나도 키 한번 커보게 한번. 어 진짜 크다.
대박. 어디다. 아 웬일로 이러진 않네 진짜. 나 먹고 싶은 거 시켜줄 거야? 응. 오빠 나 시킬게. 시킬 일도 아무도 없잖아. 가만히 있어 그냥. 될 거야?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 이거 네 1인당 40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아 4만 원 4만 원이죠. 요거 두 개요. 2인 세트래요? 네. 네. 아니, 다 안 다녔어요. 40만 원이 웬 말이야. 미친 거지. 바질 크림 다 사세요. 어어어어어. 이거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본 건데. 됐다. 아 뭐야 아 진짜 진짜 장난해줄게요. 진짜 오늘 마지막이라서 잘해주기로 했잖아. 오늘 오케이 지금부터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이동님 생각하는 저의 매력은 뭐야? 이성적인 매력. 모자 있는 거? 모자 있는 거? 나 오늘 희연이 나한테 반말할 때 좀 귀엽다고 생각해 줬어. 반말할 때? 반말할 때 귀여우니까 앞으로 계속 반말할게. 아니 오늘 그 컨셉이야. 컨셉이야? 근데 난 정말 희연한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난 마음이 있었거든. 난 진짜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이 이제 가고 있었지 희연한테. 그런데 희연 친구랑 우리가 통화한 적 있지 한 번 있잖아 소정이랑. 근데 그때 소정이가 그랬잖아. 희연은 당신한테 마음이 없다. 사실 사장으로서는 좋지만 남자친구로 남자로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1년여 전쯤 들었고. 나는 원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희연은 나한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들이댔지만 나는 어? 이 친구가 진심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고 나의 회사도 있고 여러가지 내 크리에이터기도 하고 여러가지 환경이 있으니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마음의 문을 오피면 거의 다 열었어. 여기까지 열었어. 그랬다가 희한의 친구가 전화통화를 듣고 이렇게 잠갔고 거짓말 탐지기 때 이렇게 잠근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지금 난 닫혀있다. 난 잠겨있다. 단단히 실망했다. 근데 봐봐 오빠는 그렇게 한 조금씩 잠겼지만 나도 예를 들면 처음에 마음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은 뭔가 표현을 했지만 계속 싫다 하니까 나도 점점 뭔가 이렇게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느 여자가 남자가 계속 아, 너 싫어 하는데 그거를 버티는 거 플러팅 할 수 있는 여자였을걸? 그게 쉽지 않을걸? 우리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았네. 마지막으로 나 진짜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어. 마지막에 한 군데만 더 가자. 어디? 남산이라고. 야경 보고 싶어. 그래 와, 가자. 여기 길 되게 예쁘다. 안녕.
아 예쁘다 근데. 좋아. 예쁘긴 뭐가 예뻐. 보이는 게 없는데. 예쁜데? 안개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그래도. 야 추워. 덥다. 아 이건 패딩을 입고 오라 그러지. 오빠 옷 벗어주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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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자물쇠 걸려있다. 아 저 위에도 많아. 우와 우와. 우리 자물쇠 하나 걸까? 좋죠. 자물쇠 하나 걸고 누가 먼저 이걸 자르러 오나 시합하는. 그러니까 다음 연인이 생기면 자르는 거. 연인이 생기면 자르는 거야. 아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좋죠. 오케이 일단 서로 편지 한번 써보자. 아 자물쇠? 어 희연 먼저 쓸래? 저 먼저 쓸게. 그래 여기다가 써. 희연이 여기다 써. 이걸 걸까 이제 걸 잡고. 오케이 걸로 가자. 제일 높은 데다 걸까? 풍경을 딱 보는 이 자리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 점? 이렇게? 찍어놓자 그래도. 응. 와 뭐야? 와. 이게 아예 키를 여기 넣으래. 넣으면 그냥 그 자물쇠는 못 깨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 같이 희연. 넣자 같이. 희연이 넣어. 오케이. 어, 좀 슬프다. 어, 넣었어. 넣었어. 이런 씨부레. 어땠다? 이제 진짜 못 빼는 거네, 저거는. 누가 짤 때까지. 이제. 아, 예쁘다. 예쁜데? 어땠어요, 오늘? 아, 좀 몰입이 되네. 그쵸. 어. 저도 좀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몰입이 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와, 나는 가끔은 희연의 그 술주정이 좀 그리울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야. 아무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회니까 벌써 끝나야 되는데 나 진짜 가끔 그리울 것 같긴 하고 가끔 술 기운을 빌리는 것도 좋아. 근데 저 술 기운을 많이 빌렸어요. 너무 많이 빌렸는데 많이 빌렸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술기운에 직원이지만 선도 많이 넘어보고. 와, 나 근데 불쾌하거나 싫은 건 없었어. 나 이제 귀엽다, 재밌다. 저 준비한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몰라.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아, 뭐 이런 걸. 아, 왜요? 마지막이랑 저 처음으로 편지 썼어요, 기동민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좋아. 아, 나도 준비한 거 꺼내도 돼? 어? 네. 있어요? 진짜? 그럼. 아, 진짜. 아, 뭔데? 아! 추 사장님이라고 시작하면 또. 왜요? 또 선거버리네. 제가 읽어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희연이에요. 기동님한테 편지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글씨도 엉망이지만 편지는 꼭 한번 써주고 싶었어서 부족하지만 써봐요. 근데 나 못 읽을 것 같은데? 아, 눈물이 보여. 진짜 못. 아 왜? 아 진짜로. 아우. 아 진짜. 왜 울어?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근데? 에? 갑자기 그냥 슬프다. 아니 왜 우냐고. 잠깐만. 아 잠깐만. 내가 못 읽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읽어봐. 희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읽고 아, 읽어볼게요. 아 좀 아, 감동이다. 써주고 싶어서 써봐요. 그다음.
저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아씨. 아니 왜요? 그 3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건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낀 제일 큰 이유는 기동님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경험을 갖게 해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기동님은 3년 동안 옆에서 봤을 때 회사 사장님으로도 남자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비록 키동 커플은 이뤄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기동님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매일매일 넘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원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직원 1위 될게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아, 고맙네. 감동이죠. 미안해. 아, 나 왜 운 거야? 근데 왜 울어? 진짜. 아,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몰라, 눈물이 났어요, 그냥 갑자기. 근데 진짜 나 약간 진짜 감동 받았어. 진짜. 진심으로? 어, 진짜 진심으로 감동 받았어. 진짜. 희연의 눈물의 의미를 나 알 것 같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이건 뭐야? 이거 선물이에요. 네. 들어봐. 제가 기동님이 진짜 제일 필요할 것 같은 선물을 아, 오케이, 오케이. 샀거든요. 오케이. 어, 효소야? 오씨. 제가 기동님이 제일 좋아하는. 네,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 엄마가 사준다고 해서 안 사줘가지고. 이게 진짜 감동. 어, 진짜 희원 진짜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알죠. 와. 하여튼 뭐 그동안 나의 어떤 썸녀로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 나도 약간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우리가 진심이 약간 있었나 봐. 의지하는 마음도 좀 기대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아. 지나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안아줄게. 오케이. 잘 가요. 안녕. 오케이, 이제. 그러면 나는 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테니까. 네. 저는 걸어서 내려가. 아, 진짜. 가자. 한번 더 안아줄게. 나 일어서서. 오케이. 갑시다. 가자. 오케이. 아, 이거 진짜 내가 잘 응. 소중하게. 응. 아! 아! 소리 쏴! 아, 놓쳤다! 놓쳤다! 아, 놓쳤어! 놓쳤어! 아, 진짜! 아, 놓쳤어! 놓쳤어! 아,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지. 잘 가. 나 케이블카 타고 갈게. 안 줘! 어우, 길 되게 예쁘다. 예쁜데? 존나 힘들어. 케이블카 타고 내려야 돼. 케이블카 타고 여기 반대는?